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 뭐? 뭐가? 하나 켜져 있는데 두 개 켜져. 아, 좋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솔방 겁나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꼭. 안녕하세요. 네? 아, 트릉이 100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아까 101개 쏘신 두바이 거지 형님 고맙습니다. 방셀 미안합니다. 공지 쓰고 바로 잤어요. 예, 조금이라도 더 자야 더 좋은 텐션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내가 꼭 방송 끝나고, 예, 오늘 되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갖고, 예, 보내드릴게요. 예. 저 없는 날에 그 신은비님 식대를 한 번 더 뽑으셨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 뽑았어요, 글마가? 예, 그래서 하나 넘겼거든요. 야, 확률 왜 그러냐? 어떤 날은 뒤지게 안 뽑히더라, 어떤 날은 그냥 막 쏘면은 바로 그냥 뽑히던데. 확률 좀 낮출까요? 확률이 약간 잠수한 것들 좀 해야 될까? 모르겠다. 일단은 원래 그런 거예요? 더 낮추는 거 예바지. 어. 일단 더워요. 두고. 저도 뭐 그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건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약이 자리하고. 신흥비 글마가 저기가 운이 좋은 거야. 맞아. 별풍선 띄울게요. 예. 형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 파인이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에 맞네. 네. 형, 저 노래하는 짝코트로 방송 시작해도 돼요, 주영이 형. 뭐 닉네임을 노래하는 짝코트로 하겠다고? 왜 모래주머니 달고 뛸라 그러지? 이거에 맞네. 이거에 맞네. 왜 모래주머니 차고 방송하려 그래? 왜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따라해? 그것도 내 닉네임을? 아이고, 파이하트 형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거에 맞네. 예. 그때 뭐 못 뽑아 가셨었나? 오늘 많이 돌리시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에 맞네. 너가 나랑 닮았니? 막곡은 엉크녀 무조건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엉덩이가 큰 그녀는 그 노래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 예. 이거에 맞네. 꽝. 아니, 방송 키자마자 이렇게 룰렛 돌리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에 맞네. 꽝. 어이, 고프로 식사는 하셔서? 예, 식사 안 하셨습니다. 아, 공지 쓰기 전에 낮에 뭘 먹긴 했어요. 낮에 돈가스 처먹었어요. 이거에 맞네. 꽝. 반갑습니다. 이거에 맞네. 꽝. 개조 안녕 뽀뽀죠. 안녕하세요. 이거에 맞네. 꽝. 안녕하세요. 이거에 맞네. 꽝, 개 힘들어. 뭐가 힘든데요? 뭐 때문에 뭐 못 뽑으시려 그러는데요? 방셀 뽑으실 건가 봐요? 방셀 뽑고 싶으시구나. 이거에 맞네. 꽝. 아니, 저기 파이 큰 손이래요.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오, 뽑으셨네. 오, 좋아요. 뽑으셨네. 형님 장통입니다. 오늘도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자리하고. 된장통에 자리해라.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열흘 들어온다고요? 누가요? 이거에 맞네. 꽝. 아, 파이님 열흘 들어오신다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에 맞네. 꽝. 소리 좀 꺼놓을까요? 이거에 맞네. 꽝. 이색이 방세리 개꼴리긴 합니다. 와, 너무 오래전께 나오네. 예. 소리 잠깐 꺼놓을게요. 예,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솔방하니까 공지 댓글에다가 뭐 합방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대댓글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보신 분들 있어서 무시하면 된다고요? 게임하는 분들이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죠? 그것도 맞지.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사탄 재밌죠. 네, 너무 주영이랑만 하긴 했어요. 그건 팩트죠. 네. 합방도 하고 싶은 거 해 기우. 합방도 좋지만 솔방 다른 합방은 모르겠고 부부 방송은 좋아 더해줘. 다른 합방은 모르겠고 부부 방송? 부부 방송이 뭐야? 아이 개새끼야. 그만해. 이거에 맞네. 꽝. 아니 르넷이 좋냐고 아니면 백두산 타는 게 좋냐고 친구들아. 당연히 백두산 타는 게 좋지. 나도 백두산 게이지 좀 만들어야겠네. 형아야 내 룰렛 가려져서. 네 룰렛이 가려졌어? 근데 형이 이 정도로 행복해지길 바란 건 아니야. 아라기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 댓글 수정했나? 호장두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정했구나. 너무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솔방 많이 하라고. 와 코트야 나 너 진성 팬이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코잠드지 형님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주장은 하셨는데 주장의 근거가 그거네요. 구독해 놓으셨네. 아이 그러면은 진짜 찐팬이죠. 예. 네, 구독 박혀 있으니까 찐팬이죠. 자, 이제 룰렛 조금 예전에 전대로 레전드 나왔었는데 이제 성공에 선물한다. 니그로라고 노림 받았다고 전대 있었다고. 본인만 기억하는 어떤 그런 그 추억이 있나 본데요. 예. 네, 기억이 안 나갔고요. 예. 네. 아무튼 본인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 그러니까 나랑 전대했던 게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새끼 인성이 아주 나 중3 때부터인데 벌써 28이라고? 지금 다 근데 코잠드지 형님처럼 방송 본지 좀 꽤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갖고, 예. 올드 팬들이 많아요. 기본 한 5, 6년씩 깔고 가던데요? 제 방송 본지 그렇게 오래됐다고? 아무튼 뭐 오랜만에 오신 거니까, 예, 재밌게 놀다 가시고, 예. 풍성도 좀 낭낭하게 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때는 중3 때는 경제력이 없을 때라서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이제는 나이 처먹어갖고 28 되시잖아요 형님. 예, 28이면 28에 걸맞는 어떤 그런, 예, 좀 보여주십시오. 아. 맞죠? 형 곰돌이 이모티콘 어디서 사냐고. 나 모르겠다. 뭐 곰돌이 그거 그 아프리카 샵에 팔아요. 아프리카 샵에서 판대요. 예. 곰인가? 그 존나게 사다 놓을까요? 얼마야 하나에? 2,000원인가 3,000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100개 사다 놓고 선물해 주자. 어, 그거 룰렛에다 임티 선물 그것도 좀 넣어놔라. 그거 괜찮다. 예. 2,000원이네. 100장 사다 놔. 20만원치 사겠습니다. 응, 20만원치 사라. 확률은 얼마나 할까요? 확률? 예. 1퍼. 1퍼 방세리랑 똑같네요. 그렇지. 근데 이미 된 사람 뭐하냐? 이미 있는 사람이요? 어. 그럼 뭐 방세리나 이런 걸 바꿔주면 되죠. 이미 있는 사람 그냥 저기 그걸로 줘. 킥비로 줘, 킥비로. 아, 알겠습니다. 어? 섹시 댄스 나와버리네? 그냥 역팬으로 해드릴게요. 야, 섹시 댄스 빼라, 이제. 나 별로 섹시한 섹댄을 그냥 하고 싶지가 않다. 아니, 저분 방셀 역팬 다 돼 있어요. 방셀 역팬 다 돼 있어? 네. 섹시 댄스 결국은 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존나 한타오는데. 오늘은 이 궁둥작을 떼고 싶지가 않아요. 방송할 때. 아, 근데, 저기 뭐야, 역팬 해달라고? 역팬 해달라는데? 돼있는데요? 돼있다는데 형님? 그럼 형님 이렇게 합시다. 이모티콘 선물을 드릴게요. 예, 임티 플러스 한 달, 예, 슈퍼킥뷰 드릴게요. 열혈이, 열혈이 아니긴 해요. 좀 들어야 되나요? 열혈? 아, 열혈로? 코잠트지하고 백두산 요즘 몇 타니까 5,050개 한 방에 쌓아. 아이, 그러면은 너무나도 할렐루야죠. 너무나도 할렐루야죠. 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코잠드지 형님. 아니, 코잠드지 형님이 아니었구나, 아까. 라이브야. 별풍선 목표 여기 12시 있는 거 말고, 오늘의 후원순위 위에다가 조그맣게 게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백두산을 하나 저기 해놔. 게이지는 약간 빨간색으로.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느낌으로. 어딜 가요? 아, 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네요. 쭉 가십시오. 가는 길. 예. 오호호호. 홀리 젯. 이거 해봤는데. 예. 저거 이제 링크 드렸거든요. 원가비? 소스 추가 한번 해주세요. 내 색댄 내놔. 소스 추가. 어디 가노? 이 새끼 가십시오. 이런 애 존나 웃기네. 이거 웹페이지. 아, 뭐? 네. 저거 너무. 이거 해봤네. 꽝. 뭔가 백두산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갈 때도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가야 되는데. 예. 네. 백두산 좋네. 꽝. 근데 왜 영두산으로 돼있냐? 그러게요.
지금 이미 19인데 이제 출발해서 그런가 봐요. 이제 출발해서. 네, 다시 좀 출발을 해주시면. 다시 좀 출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출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부터 해가지고요. 예. 이거 해봐 안 돼. 꽝. 좋습니다. 원이가 간다. 원아 가자. 원아 가자. 이거 해봐 안 돼. 꽝. 포장지지야 하산해라. 아니 뭐 뭔 일이래요? 뭐 월급들 받으셨어요? 뭐 오늘 낭낭하게들 여럿이서 쏘시네. 꽝. 고마워요. 방송할 만 나죠. 초장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오프닝 때 말 많이 안 하고 바로 컨텐츠 들어가는 부분이죠. 꽝 방세 옆엔 걸린 거 언제 해주노? 곤약이 옆엔 있나봐. 그거 좀 저기 해줘. 너 그거 이제 기록 제대로 좀 해놔. 라이프가 하루 쉬었던 날이어가지고 몰랐나봐. 옆엔 바로 해줄게. 15일 월급날이자 너 키우키우. 아 15일이 월급날이구나. 아 그렇구나. 꽝 다시 처음부터 쏠게 월급 아니야 시발. 아 진짜로 코잠드지 형님이 저기죠 그 중학생 때부터 봤다고. 이거 해봐 안 돼. 꽝 꽝입니다. 아니 파이 형님은 저 뽑으신 원하신 거 뽑으신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식대 원하십니까 형님 혹시? 그건 맞죠. 그래서 제가 굳이 뭐 백두산 게이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또 원하신다면 예, 나쁘지 않네요. 이거 언제 만들어 놓긴 했었어야 됐어요. 이거 해봐. 꽝 식대 언젠간 나오겠죠. 아 저랑 식사 자리 하고 싶으시구나. 보자마 15부터 다시 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 회원 현재 몇 명 있어요? 몰라요. 만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말 안 할 거예요. 이거 해봐 안 돼. 꽝, 배 만져보고 싶거든요. 좀 소름 돋는데요? 배 만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식대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예, 뭐 만지시죠? 하고 꽝. 이렇게 슥 까가지고 왜 해봐 안 돼? 형제 네. 너무 루즈해지냐? 아니, 본인이 여자도 아니고 이거 해봐 안 돼. 이모티콘. 그죠? 이상하죠 좀. 그죠? 이모티콘. 이모티콘. 있으신데 저. 온천 50개 치울라. 그러면은 한 달짜리 슈퍼킥뷰 드려. 키스 대가리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부금 있으면 좋다. 아 백두산 부금이요? 아유 백두산 부금 있죠. 저도 있습니다. 백두산 부금. 백두산 부금 갑시다. 이거 해봐 안 돼. 와. 너무 웅장한데? 나루토 너무 맛있지. 이거 좋다. 이런 거 다 저작권 걸리지 않냐? 이거 안 걸려. 안 걸리는 거도. 너무 우주의 형들 경 한 번에 수업. 코잠드지 형님. 근데 룰렛에다가 백두산까지 하니까 뭔가 정신없긴 하다. 그러니까 원래 제 오프닝에 그건 이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게 사실 특징이긴 한데 룰렛이 도입되고 백두산이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요런 이제 자꾸 반복되는 아, 그래? 그런 BGM으로 채우게 되는 건 있죠. 예. 룰렛 다 들까요? 아니 뭐 일단은 룰렛 뭐 저
만 개 딱 채우고 그러고 닫을게요. 그러고 나서 좀 얘기 좀 하다가 그러고 편하게 가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도 어차피 뭐 그런 게 좋아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밥 먹음?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가 새벽에 먹으려고. 지금 별로 배 안 고파. 근데 저보다 어리신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반말 짓거려 드릴까요? 1415개소라는데 난 그때 자야 돼 새벽이면. 아, 아하. 밥을 지금 먹으라고? 에반데 그거는. 반말해줘 성이잖아. 그래 말 편하게 할게. 고마워. 중학교 때 봤다가 나를 안 잊고 28 돼가지고 날 찾아줘서 잘 키운 것 같다. 대단식이라고 불러줘 뽀뽀쪼. 밥 먹지마 하던 대로 해. 방송을 건드리긴 싫어.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백두산 한 번에 한번 싹 가주면 참 좋을 텐데. 5050개니까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딱 그만큼만 해주면 정말 개꿀. 아니 팬을 잘 키웠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은. 에. 아 그냥 쭉 올리고 싶구나.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니까 파이형님은 5050개 딱 저기 채워주셨네. 감사합니다 파이형님. 고맙습니다. 아하. 한 번에 쏠까 아니면 나눠 쏠까? 한 방에 쏴. 한 방에 쏘는 게 좀 깔끔하지. 둘 다 5050개 찍혀있으면은 기분 좋지. 진짜로다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내가 좀 입을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방송하기 전에 낮에 밥 먹었습니다. 예. 돈가스 하나 때렸습니다. 히레가스요. 예. 넣으려고 충전한 거 다 쏠게 기다리는 사람 많아서. 아 좋아 좋아. 코잠드지. 너무 고마워. 진짜 한 방이 식간지기네. 한 방이 아무지긴 하지. 예. 한 방에 쏴야 낭만 있지. 그건 맞지. 아니 지금 뭐 충전할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요대로 딱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짬나는 시간대 내가 요거는 게이지는 내가 100으로 밀어놓을 테니까 그 전에 5050개 딱 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놓으면 되겠다. 닉네임. 룰렛은 이제 좀 닫겠습니다. 예, 룰렛은 좀 닫아놓고요. 룰렛 오프. 받을 때 받자. 나도 말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저기도 아니고. 뽑는 걸로만 가면 여러분들 루즈하지. 해 부산 게이지에 내 닉 박아야지 해. 우기 대디 고맙다. 팔처럼 진짜 오랜만에 온 거 아니고 자주 봤어. 진짜 존나 오글거리는데 많이 응원한다. 사고 치지 말고 형. 형 매니저였던 형도 내 지인이더라고. 아 진짜? 내 매니저였던 사람이? 그래. 이거 봐 여기서부터 딱 보이잖아요. 예. 저랑 실제로 어떻게든지 이제 엮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 정말. 아이고 아 야무지구만. 아이 고마워. 근데 진짜로 사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사고칠 일 없어 이제. 사고칠 일 없어. 2022년은 진짜 클린하거든. 존나 클린하거든. 자주 와잉.
이미 사고 칠 거 쳤기 때문에 이제 사고 칠 게 없어. 닉네임 할 거 없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해. 팬딕 닮으면 좋겠다. 근데 코트하고 동그라미 그거 이응 한자 이응 한자 6 해갖고 그거 옆에다 닉네임 두 글자 하면 되지. 코자미로 하면 되겠다. 코자미로. 5,050개 샀다고 나와 있잖아. 아 6,000 어우 많이 샀네. 6,300개. 나는 파이 형님이 6,000적인 줄 알았네. 에이, 백두산 재밌겠다. 그래 백두산은 이제 게이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예, 막간을 이용해 좀 채우는 걸로 해보고 후원 순위 이거 좀 글씨 폰트 좀 키워주라. 잘 안 보인다 야. 예. 그 12시 있는 것도 좀 키우고. 백두산 밑자리 또 3배 가야지 해. 뭐야? 폰트 크기 바꿔가지고 나왔어. 아, 난 또 갑자기 누가 2만 개 확 간 줄 알았네. 아유, 소리 꺼놔야겠다. 아, 저거 시끄러워. 은근히. 길고. 아, 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공지사항에 나와있던 댓글처럼 뭐 합방하는 거 가지고 조금 약간 아, 난 네 솔방이 더 좋은데 이렇게 약간 거부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는 거지. 사실 솔방을 뛰어넘는 합방을 하는 게 내 목표긴 해. 왜냐면 솔방 할 때가 나는 오히려 반대야. 보통 합방하면은 더 시청자 수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합방하면 시청자 수가 오히려 적고 솔방 할 때가 훨씬 더 시청자 수가 더 많고 그런 게 좀 있지. 혼자 아가리 터는 것만큼 그만큼의 재미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후원순위 폰트 크기 바꾸니까 지금 조금 밑에 잘렸거든요. 오늘 여기스트 술먹방이 마련이긴 해. 샤워하고 와서 재탈만 해야지. 그래 그 합방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예. 너무 또 저 뭐야 주영이랑만 했으니까 주영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저 뭐 또 흐름에 맞춰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랄프 없던 날에 주영이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영이랑 21시간 방송을 했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나도 그때 좀 약간 느꼈던 게 아 너무 주영이랑만 너무 해서 이제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일단 쿡방은 좀 뭐 나름 신선했고 장 보고 그날 나름대로 어때 보면 좀 뭐 행복 방송을 했으니까 예. 나중에 룰렛에서 뽑으세요. 예. 여기에 스타빵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질린 거 아니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질릴까봐 그거에 걱정을 한 거지. 출근 왔을 때가 개꿀잼이었어. 그때는 사실 게스트들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사실 뭐 최군, 나, 서윤 세 명이서 만 명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가리만으로 그죠? 각자의 그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4,500, 5,000이었어요 사실은. 박연내 최대 만개 충전으로. 아유 코잠트지? 코잠트지? 아유 700개. 이야 뭐야? 7,000개 썼네. 어허. 닉 바꾸자. 앞 가운데 동그라미 F 돼 있는 걸로 하고. 자주 보다가 오늘 맘먹고 딱 쏘면서 이제 좀 자주 올 거를 약간 예상하는 듯한 느낌인데 자주 보면 나야 좋지. 이렇게 어? 게이지도 밀어주고. 아 그리고 동생이 굉장히 좀 저 말투가 시원시원하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찐팬 느낌 나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F 그거 넣어가지고 그 팬릭을 좀 넣어놔. 아. 자주 올 거야. 모바일이라 닉못 바꾸지 않아? 와우. 랄프야. 그 방송 나간 뒤에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아 방송 나가서 바꿀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 F 하는 건 핸드폰으로 그 특수 문자 넣는 거 어렵단 말이지. 그냥 쪽지로 코트 그 가운데 F 하고 코잠 어 코잠 코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쪽지로 좀 보내주면은 랄프한테 받은 그 쪽지 있잖아 그거를 복사해갖고 닉네임 바꾸게 해갖고 붙여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대로 쓸 수 있어. 어 쪽지로 닉네임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닉네임 해놓으면 되겠다. 어 그 팬닉은 어떻게 보면 인식표 같은 느낌이라서 어 그게 좋지. 지금 고장 터지. 닉 뺏겼노 기웃 기웃. 닉 뺏겼으면 코지암으로 해. 코지암. 코지암. 야로 해. 야로. 어. 아가 아니라 야로. 야로 바꿔. 야로. 전 방송 안 했을 때 토크온 갬톡 존나 봤었는데 리리음. 아 약간 약발방 수요층이구나. 나 어떡하지 근데? 약발방 한지 두 달이 넘어버렸는데. 어. 약발방 잘 안 해 요즘. 진짜 어두운 새끼들밖에 없어갖고 유쾌함 다 사라졌어. 어. 근데 그거 없어도 나름 재밌어. 재밌게 하고 있어. 어. 인방 망하더라도 경하던 대로 해. 이번에 그 감등 인형 나와서 존나 웃겼는데 깜빵했어. 아 저기 엄태용이 아이고 형 오늘 MVP 먹었으니까 컨텐츠 추천함 가시죠. 우기대디 너는 강태되기 싫으면은 네가 나서지마. 네가 뭔데. 어 존나 선 은근히 선동가 기질이 있네. 네가 뭔데. 어 좀 미친 거 아이가. 그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 약간 나댄보 느낌 난다. 중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나대는 애들 보고 나댄보라 그랬는데 저 새끼 완전 나댄보라고. 일름보 나댄보. 어 완전 나댄보네 저거.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삐져. 어. 아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다 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 잘게 나 얘기도 있어. 네 살이야 기운. 아 진짜? 어 결혼했구나. 나갔네 부럽노 우기게이야. 결혼했구만. 애기가 네 살이야? 24세 결혼했구만. 야무지네. 그려 나중에는 룰렛도 참여해갖고 식대 한번 하자. 어 고마워 진짜로. 방송 오래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특권이랄까? 방송 오래 하면은 연식 오래된 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지. 어이구 평영도 없는 결혼하자. 아 참고로 나 이번에 이혼해. 변호사 비용 660만원. 아 이렇게 다 이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제 더 보이는 거지. 어 유튜브 댓글에 그러더라고. 너무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 이혼풍 야무지네. 만개 고맙고.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궁금하네. 그래 재미주고 갔다. 화이팅 하자. 그래 얘기는 다음에 더 나누자. 일단은 뭐 잘 시간인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자고. 어 내일 또 와이. 한 삶이다. 부럽다라고 채팅 치고 있었는데 주워 뗄 뻔했노. 진짜로 비혼이 답이다라는 걸 몸소 증명해 버렸네.
결혼해갖고 결국은 겪어버렸잖아. 그래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결혼은 뭔가 혹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도박 같아.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은 잘 살고 이제 애들도 엄청 나이,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의 그런 삶을 진짜로 오랫동안 유지해가지고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잖아. 결혼식 하기 전에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외부 영향 받지 말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결혼하면 목사님 방송도 못 보는 걸요. 와이프는 사탄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좀 달라진다고? 모르겠다. 살초기 어서 오고. 살초기는 요즘 저 방송 들어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다. 좋다 야. 어차피 금방 가겠지만. 아 방셀. 아 내가 자버렸어. 잠 많이 자갖고. 내가 10시 50분에 일어났거든. 그 오늘 방송하고 나서 싹 다 몰아갖고 해줄게. 그 사진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 씨발 막 30장 40장을 찍어. 여자들은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려고 200장씩 찍더만. 미친년들 아니냐 그거? 어? 카페 가갖고 씨발 뭐 사진을 막 1시간 반씩 찍어. 담벼락 가서 찍고 어디 가서 찍고 조명 밑에 찍고 지랄병들 하더만. 화장실 가서 찍고. 아이고 그랑디야 고마워. 그러니까 그 200장 중에 막 세네 장 건질라고 그러더만. 방세를 하면서 피곤하더라고. 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절대적으로 남자로 태어날 거야. 주영이? 주영이가 뭐?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 주영이 왔다고? 전마 방송 안 하나? 설마 방송하고 있을 때 내 방송 또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그건 진짜 비호감인데? 방송했구나. 방송할 때 들어온 거 아니었구나. 나는 약간 탐방 느낌의 어떤 그런 저 자기 방송하면 나 비춰놨을까봐. 제일 극혐하는 짓거리거든. 할 짓거리 없어갖고 나의 방송 비춰놓는 거. 팬가입 고맙습니다. 안 그러네.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네. 그래도 주영이가. 의심병 할렐루야. 주영이를 뭘로 보냐고. 여러분들은 주영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뭐 어떤 그게 있네. 어떤 믿음이 있네. 목사님 슬슬 헌금 시간 가져볼까요? 변기태님 감사합니다. 산책시킨다고 거슴 보면서 산책하는 듯. 아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강아지 두 마리 키운다더만. 아 전마 지지층이 두텁다고. 전마가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쁘게 해서 그래. 욕도 잘 안 하더만. 방송에서 이제 내가 좀 술 먹고 조금 선 넘거나 그럼 그때 뭐 돼지 새끼야 뭔 새끼야 하는데 그 욕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약간 어색한 게 있어.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 주영이한테 야 이 씨발년아 라고 했을 때 주영이가 나한테 뭐 이 돼지 새끼야 하는데 그 돼지 새끼라는 그게 좀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그렇죠. 욕을 하더만. 보니까 평소에 욕 안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지. 이즈깨형 119. 뭐 담배 한 대 피라고? 아니야 지금 피고 싶지 않아. 나중에.
맞아. 찐따들이 욕할 때 그래 이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 부배형처럼 욕하잖아. 욕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 욕할 때. 큰일이다 너는. 병이네 올라이사. 일부러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하네. 다 티가 납니다 나요 이러면서 청진기 갖다 대네. 어? 네 마음대로 네 좋을 대로 생각해라. 아직도 뒷결이라고 생각을 하다니 한심하구만. 근데 나는 여러분들 대가리 깨려고 막 일부러 굳이 막 일부러 뭐 어떤 연결성도 없는 그런 합방은 하고 싶진 않아. 뭐 학고역 캠이랑 하건 누구랑 하건 합방을 할 때. 그동안 다 방송이었음. 이 형은 리얼 연기 쪽으로 가야 됨. 아니지. 막상 연기자가 돼서 대본 받고 그러면 어버버버 그럴 수 있지. 카메라 앞에서 대사도 못 외워서. 근데 난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배우를 했었어야 됐어. 원래 오늘 먹방 있나요? 먹방 있어요. 새벽에. 예. 자기관리 못해서 존망한다고? 방송해갖고 살찐 케이스인데? 방송하기 전에 84kg였는데? 푸트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인성으로 나락 심하게 간다고? 아니야. 인성은 상황과 환경이 만드는 법이야. 그 과정 속에서 인성이 바뀌어. 그 보니까 리포트 형이 레전드였지. 그 보니까 그 최근에 마약했다는 그 40대 배우 그 아저씨도 저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만 잘못 보도해가지고 기자들 줄초상 났던데. 이상 아저씨. 나도 근데 그거 OC에서 다루지 않았냐? 다뤘는데 뭐 그냥 넘어갔죠. 그지? 나는 근데 뭐 나쁘게 얘기 안 했지. 나쁘게 얘기 안 했어요. 나쁘게 얘기 안 했어. 그냥 그랬구나 하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중립이 중요해. 시발 중립기아를 넣어야 돼. 엔단을 항상 넣어놔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용카드 한도 초과형 나 사실 이야. 신용초가 한도 초과 됐어? 너 간다면서 안 가고 있었네? 아 진짜? 신용초가 한도 초과 됐어? 아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뺐어요 풀영상에서. 아 풀영상에서 뺐구나. 마약 얘기 들어갔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맞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사라든지 막 약간 이런 것들 보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안 돼. 환불해줄 수 있어? 아 왜 그래? 너 진짜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존나 지랄 맞게 굴라 그러네? 어? 야, 저 닉네임을 바꾸고 닉네임 좀 바꾸고 와. 샘. 닉네임 좀 바꾸고 와. 블랙카라 뭔 말이야? 형 그 배우 보고 듣보 배우라고 개깠잖아. 아, 내가 듣보 배우라고 했었나? 처음 보는데? 이거 완전 듣보 배우인데? 하면서 듣보라 그랬었는데 듣보라는 발언이 조금 그랬구나. 근데 그건 무례한 거지 팩트는 아니야. 기웃 내일 이거 신용카드 납부하고 더 주던가 할게. 다음에 또 올게. 12시 지나서 충전하고 왔어. 신카 한도 낮아서. 아 그래? 모르는 사람이라. 야 나중에 식대 한번 뽑아라. 식대 되면은
네 결혼설 한번 듣고 싶다. 존나 쿨해졌네. 뭔가 이혼하면서 약간 대가리가 약간 좀 갑자기 환기된 듯한 느낌인데. 결혼 몇 년 차에 이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언 좀 듣자. 매니저 주시라고 하면 기억하나? 매니저 주시? 모르겠어. 나 기억을 못해. 그 사람이랑 친해. 모르겠어. 몰라도 나랑 알바 아니고 난 형이 좋아. 매니저 주씨? 이혼설이 아니라 인생설이 존나 재밌어. 풀어줄게. 그래. 200개 고맙고. 근데 만약에 너랑 식대를 했는데 네가 막 이런데 문신 있고 이레지미 같은 거 막 돼 있고 똥 문신으로 막 종아리 휘감고 있으면 나 그냥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너랑 밥만 먹고 집에 갈게. 미안하지만 무서워. 문신한 사람도 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어림없지 똥문신. 코트님 수리남 재밌다고 보십니까?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 주관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소신 발언할게. 나 오징어 게임 보고 초반에 다 보고 나서 이게 뭐지? 했었었어 사실은. 나는 오징어 게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어 원래. 일본 거 따라한 듯한 느낌이었고 뭔가 엉성하고 난 좀 별로였어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근데 해외에서 막 환장들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엄청 좋아진 거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여론 자체가 완전 여론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거를 형 놀래 언제 온 할 거야? 나중에 할게. 뚱뚱보야. 나중에 이게 좀 적이 되니까는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내 권조대로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재미없다고 그랬는데 나 오히려 깠어 카페에다가. 이게 뭐냐? 존나 기대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저 그런 류 보고 뭐라고 그냥 그런 그저 그런 뭐 저 데스매치? 뭐 뭐라 그러지? 배틀로얄. 아류작. 배틀로얄 아류작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 처음에 아류작이라고 막 그렇게 존나 깠는데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짝징어 게임이 더 재밌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막 들기도 하더라고. 오징어 게임 겁나 잘 돼갖고 최근에 뭐 에미상도 받고 그랬더만 이정재 아저씨.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이번에 뭐 스타워즈인가 거기 이제 시리즈에 나온다 그러던데. 글로벌 우리나라 배우들이 글로벌 해외 진출의 어떤 발판 삼기에는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진짜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에 나는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마니 뭐니 만들면은 투자자들 저기 해야 되니까 되도 않는 PPL 들어가고 무조건 이제 윗선에서 자꾸 압력을 주잖아. 러브신도 좀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심파 좀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고 꼰대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잘 먹히던 소스들을 좀 집어 넣어야 이 영화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 없이 기존에 잘 먹혔었던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영화들이 많잖아. 그래서 난 넷플릭스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 뭐 제작진들이나 감독이나 다 좋은 배우나 다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의도한 대로 만들잖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넷플릭스는 그냥 돈만 주고 잘 만들어 봐라 하고 그냥 돈 툭 던져주고 그냥 신경 1도 안 쓰잖아. 작품에 개입을 안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영우 재밌음 그러는데 난 우영우는 안 봤어. 앞으로도 볼 생각도 없고. 2만 개 가봅시다 형님. 나 아이고 그래 뚱뚱보. 오 우리 이즈깨형 스위트홈은 봤지. 스위트홈 봤는데 와 고마워 이즈깨형 1000개 너무 고맙다. 야 오늘 확실히 다들 뭐 월급 날이긴 한가 보다잉. 내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저기를 봤다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스위트홈은 봤는데 그게 이제 원작이 저 웹툰이라더만. 근데 나는 조금 스위트홈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프레임이 낮아. 괴물들 나오는 게 약간 찰흙으로 이렇게 스톱모션 촬영 기법 같이 프레임이 좀 낮아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난 잘 모르겠어. 제작비가 딸렸나 어쨌나. 프레임이 좀 낮더라고. 영상 프레임이 보통 이제 25프레임 그런데 한 뭐 15프레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 그거 빼고는 뭐 그냥 다 그저 그럭저럭 볼만했던 것 같아. 스위트홈은 킬링타임용이지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는 아예 안 봤어. 걸렀어 그거는. 뭔가 유치할 것 같아서. 학교 나오고 학원물을 내가 제일 싫어해. 좆같아. 그 애새끼들이 그 버리는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 어른들의 이야기가 재밌지. 코트야 그래도 너가 인방 지식 사절단인데 우영우는 봐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러는데 의무적으로 보진 않지.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내가 재미를 느껴야지 저기 하는 거지. 무슨 트렌드를 쫓는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 얘기하니까 나는 공감도 못하는데 재미대가리도 없는데 내가 계속 일부러 숙제하듯이 보는 거는 그건 좀 병신 같은 짓거리 아니야?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그런 NPC 인생들. 그런 애들이 이제 트렌드를 쫓는다고 뭐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겠지. 그런 캐릭터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우영우 그거 막 얘기 나오고 막 기러기 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거 할 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유행은 다 한대니까. 아 빅마우스 그거는 요약본으로 봤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꼰대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3화까지인가 그거 요약으로 봤었거든. 그럼 끊어서 미안한데 식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룰렛 온 됐을 때 101개 계속 해가지고 저걸로 식대 뽑으면 돼. 식대는 그렇게 해서 뽑으면 돼. 빅마우스는 이종석이라는 배우 자체가 얼굴도 쎄하얗고 입술도 뻘겋고 그래가지고 약간 꽃미남상인데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짱 먹고 범털 돼가지고 이렇게 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뭐 범죄 최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로 잘 버무려놔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몰입도 높여놓고 나서 질질 끄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재밋대가리가 없더라고. 3화까지인가 요약돼 있는 걸 봤는데 그 유튜버들이 그리고 사발을 잘 풀어.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 유튜버들이 워낙 사발을 잘 풀어갖고 보고 싶게 만들어. 근데 막상 보면은 이 느낌이 아닌데 싶기도 한다는 거지. 일단 공중파에서 만드는 드라마는 나는 애초에 조금 편견이 생겨버려가지고 안 봐. 내가 재밌게 봤던 건 DP랑 그리고 저기 조선시대 그 좀비 나왔던 거 뭐냐 랄프? 킹덤, DP, 저 스위트홈 그리고 저거 저 뭐냐 최근에 그거
수리남. 수리남. 그 정도. 예. 휴방할 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바이크 못 타고 너무 덥고 그럴 때 집에서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데 6화까지인가 보고 잠들었어. 잘 쓰긴 한 것 같아. 그 김은희 작가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 같긴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진득하게 볼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 막 드라마 보는데 막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소모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여유가 막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시간 많을 때 이제 제대로 보는 그런 건데 보다가 하차했지. 수리남은 딱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 질질 끌지도 않고 시즌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딱 6화까지잖아. 인내심을, 한국인의 인내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지 윤종빈 감독이. 6시간 진짜 재밌게 흐름 팍팍 바로바로 넘어가잖아. 그런 게 좋다 이거지. 대훈 씨의 죄의 영화는 도대체 뭔가요? 아, 나는 영화로는 이제 우리는 영화로는 올드보이였지. 미드 원탑은 이제 브레이킹 배드 그리고 저기지 베스터 콜 사울. 그거 이제 그 최고 존엄. 이제 그건 이제 내가 진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그 자숙할 때 진득하게 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방송을 키고 싶어도 킬 수가 없었고 워낙에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무서웠었던 때였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딱 들어가고 그거 볼 때는 조금 뭔가 마음의 심신이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가장 잘 만들고 완성도가 깊은 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 브레이킹 배드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남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막 작품성이 좋다고 막 해가지고 나도 그걸 막 봐야지 했는데 거기 재미를 못 느꼈는데 내가 병신인가? 병신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징어 게임이 별로였듯이. 아, 우리 코자미 닉네임 바꾸고 왔구나. 큐피 줄게. 랄피디가 줘라. 한 달짜리로. 아니 더보이즈는 한참 전에 봤지. 자 이제 영화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백두산 타면 욱할 거야? 기읍. 백두산? 아 이거 채우는 거? 언제나 똥튀긴 경우가 많아. 백두산 나중에 아니다 채우고 가자. 나중에 네가 없어버리면 이거 누가 채워주겠냐. 네가 채워주지. 가자 백두산 가자. 가자. 미안하다 여러분들. 주절주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대들은 사실 크게 선택권이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일마가 채워주는 게 가장. 뭔가 이 새끼 오늘 아니면 못 뽑을 거가 돼. 나는 마인드지? 맞아 하트 욕친 거 같아요. 아 욕쳤구나. 네. 오늘이 아니면 네가 맨 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아. 이거 연속 선물로 하는 거야? 할 줄 모르겠노. 연속 선물로 하는 게 좋지. 50, 51,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깔끔하긴 하지. 오늘 먹방 할 거예요. 먹방은 뭐 3시쯤에 3시나 뭐 4시쯤에 그때쯤에 한번 쓱 하고 3시가 좋겠죠. 3시, 4시 전에. 네. 아니야 룰렛 나중에 키자. 백두산이면 5,500개야? 아니면 5,050개야? 백두산은 5,050개야. 백두산은 5,050개야.
5050이 백두산이야. 그 유튜브 영상 오늘 안 올라가냐, 랄피아? 오미. 오늘 무슨 날인가? 야, 나는 이런 날도 있어야 돼. 평소에 쥐어짜려고 시청자들이랑 기싸움하면서. 미안, 내가 5,500개라고 구라쳤어. 게이지 좀 채워줘라, 어째라 어째라 하면서 그렇게들 저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 돼. 아, 개운하다. 그냥 얼큰하네 오늘 방송. 아이, 좋다. 너가 이렇게 많이 싸주면 나중에 분명히 또 이제 4시쯤에 이제 컨텐츠 경매하고 그럴 때, 와 씨발 오늘 좀 많이 좀 받고 그랬는데 그냥 좀 성의 좀 보여라 코트야.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마냥 아니 지들은 한 분도 안 썼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재정비 상태라서 지금 딱 한 명 구했고요, 편집자가. 아, 그래 유튜브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지금 재정비 상태라서. 잘 먹을게, 고맙다. 다 작업 중이에요, 세 명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작업들 하고 있는 거야? 네,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구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1일 영상 기본적으로 되고요. 못해도 이틀에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미쳤다 씨.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목표는 하루에 두 개씩 올리는 거. 아, 미쳤다. 잡지만 보태겠습니다. 야, 나 진짜 방송 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하루에 영상 두 개나 1일 1영상만 되면은 방송 개 열심히 해야지. 아, 우리 경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자 구했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편집자 월급을 50을 주니까 내가 두 명 구하라 그러니까 랄프한테 그 편집자 월급을 미리 주고 100만 원으로 그거는 랄프한테 고생하라고 캐스트 비용을 준 거지. 캐스팅 비용을. 랄프도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좀 뭔가 새로 갑자기 추가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성의 있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캐스팅 비용을 이제 랄프한테 100만 원 준 거고 그 또 시기가 또 추석이랑 또 떡값이랑 저기지. 그래가지고 추석 떡값 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서 같이 좀 맡긴 거지. 아이고 우리 이즈께 아하, 이거라더라니. 야, 야, 너 고맙다, 이즈께요. 야, 닉네임 내리에 확 들어오네, 이즈께요. 야, 너무 고맙다. 고맙다. 야, 넌 저기 뭐, 안밀킹과 글마랑 합방했던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나 보다. 닉네임 그걸로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살초가 오늘 풍년이다. 미치겠네. 원래는 이제 뭐 폐줍달 그리고 살초기 그리고 저 뭐야 이런 저 비비미 약간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기댔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중손들한테 막 쥐어짜갖고 겨우 만드는 그런 엑스들인데 오늘은 뭔가 좀 시원시원하네.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존나 행복하네. 에이. 양냥이도 있지. 양냥이도 있지. 양냥이는 합방할 때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오늘 시청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맨 재윤짱. 아. 편집 좀 괜찮게 하는 애들을 뽑았니, 랄프야? 네,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실력 있고. 기본빵은 치는 애들이구나. 이제 가이드만 잘 잡아주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숙식 제공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일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 나는 사실 욕심이 많아. 촬영 컨텐츠도 해보고 싶어. 카메라 들고 나가갖고 원하면은 얼마든지 얘기해라. 두 명 되면은 빈방에다가
넣어주고 세 명 되면 내가 이 집을 떠날 테니까. 아니 나는 일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유튜브를 주수익원으로 돌릴 수 있었던 그때로. 형 나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보니까 더 꿀잼인 것 같아. 이집게형 어서와. 아 그래 어? 아 너구나. 유튜브 미래 없다고? 아니야 유튜브가 미래야. 유튜브가 미래지. 틱톡에 떠오르는 색별이라고. 틱톡은 방송 기능이 있나 근데? 거기 죄다 잼민이 천국 아니야? MZ의 그 저기 아닌가? 악의 근원지라고? 틱톡이 수익이 미쳤다고? 거긴 수익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거기도 광고 나오고 그러나? 개주 심보찜보 지구방 위대 하는 거 볼 수 있냐? 틱톡에서 유행하는 그런 춤들 가지고 리액션 해도 되겠다. 지글 지글 위글 위글 샤카룸 심뽀 찜뽀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방은 벤트리 하자. 족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우기데디야. 미친 자식아. 팬트리 그건 완전 어둠의 그거잖아. 미친 자식이 미친 소리만 하네 아까부터. 도라이 같은 새끼죠. 아. 코자미 그래. 다음 주쯤에 온다고. 그래 그래 돈 많이 벌어와 코자미. 이혼 잘하고 좋은 조건으로 이혼해라. 이혼은 근데 누가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물어줘야 된다는 거라던데. 부디 네가 이혼하자고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면 그쪽에게 사유가 있던가. 네가 하자 그랬어? 돈 많이 생겨갖고 이혼하는 건 아니야? 혹시? 아니고 애기랑. 전만 매니저 좀 주자. 채팅 금지 걸릴 수 있겠다. 전마 구매해줘 그냥. 네. 구매해줘 구매. 우리 있을 때 이혼 사유가 조금. 왜? 뭐 안 보여. 뭐라 그랬는데? 둘이 있을 때 자해하고 그래서 이혼하시는 거래요. 아, 넌 결혼을 좀 성급하게 한 케이스 아니냐? 사람을 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결혼했어야 됐는데. 칼 같은 여자였구만. 고메 넣어놓을게요. 고메 넣어놔. 그래. 애기는 네가 키우고 그래라.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되겠네. 위자료 안 줘도 되고. 그쪽에서 양육비 좀 달라 그래. 그래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네가 잘 풀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이네. 경제권도 있고. 근데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너 아직 28인데 뭔 이혼 그거 하나 했다. 요즘 이혼이 뭐 흉도 아니야.
이혼 다 하는 거야. 많이들 해. 좀 이제 네 애를 잘 봐주고 네 애기한테 좀 저 관심 쏟고 너를 좀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그런 너를 이제 딱 너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라면은 너를 이렇게 좀 뚜껑처럼 덮어줄 수 있는 그 냄비 뚜껑 같은 여자를 만나. 그게 답인 것 같아. 형이 봤을 때는 결혼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는데 두 번부터는 이제 네가 잘해야 돼. 첫 번째는 사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습관이 돼버려. 이혼은 그러니까는 두 번째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 이혼 내가 해봤냐고? 아니 나 안 해봤지. 결혼도 안 해봤는데. 근데 여자랑 같이 산다는 게 뭔지는 알지. 내가 뭐 동거한 게 흉은 아니잖아 요즘. 옛날에 내가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랑 1년 정도 살았었어. 1년. 그리고 뭐 5개월 정도 5개월씩 살았던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배제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건. 예. 나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의식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악치고 개지랄병을 떨어도 난 내 얘기를 하랍니다. 예. 뭔 말인지 알죠? 뭐 의식하고 뭐 전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관심 박. 예. 무관심. 그게 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쳐내는 게 어떨까? 저 개새끼들 일부러 저지랄하네. 아깝깝 이런 거 좀 그만해라. 아, 씨발, 언제적인데. 다 시간이죠. 해결해 줄 거야. 지겨워. 왜 우울해지냐고? 네 이혼인데. 아니야, 뭐 우울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구나. 내 친구도 이혼했어. 근데 내 친구도 이혼하고 나서 둘이서 꼼장어에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뭐 이 사유를 좀 들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과의 그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아 귀벌레들 좀 저리 부탁. 결혼할 때는 고아이고 싶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진정한 가스라이팅 아니겠어?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순수하게 만나고 결혼하고 그런 건데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든, 응? 그 여자 그렇다 그랬잖아. 하면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그 주둥이질하는 게 그 가족들이 제일 심해. 오죽하면은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니었지만 내가 스물다섯인가? 스물다섯인가 여섯 때 내가 너무 빡쳐갖고 엄마랑 아버지랑 밥 먹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 식탁에서 밥 먹는데 계속 여자 얘기하면서 엄마가 그땐 진짜 무섭더라. 엄마가 진짜 무서웠을 때였어. 밥 먹을 때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잼 날리는 거야 엄마가. 여자애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너무 빡쳐갖고 박상을 엎진 않았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갖다 그냥 천장에다 팍 집어넣자고 천장이 뚫렸었어. 의자 다리에. 그래가지고 엄마 경찰 부르고 나는 막 이성 잃어갖고 폭주해가지고 집 나가고. 엄마 밑에 살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아갖고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적이었어. 떨어져 있으면 뭔가 이게 가족관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붙어 있으니까
아주 서로 왼수가 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뭐 나와주신 거에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건 있지. 그거 뭔지 알아?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 존나 와. 나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독립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소리 지르는 그 특정 데시벨이 있어. 그거 들으면 난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그 PTSD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엄마의 특정 소리 지르는 그 높은 소리 그 엄마의 그 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 특정 데시벨 때만 딱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나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불안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약간 삼장법사가 손오공한테 대가리 링 껴가지고 뭐 이게 두들기고 그러면은 손오공이 죽을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돼서는 안 돼. 내가 낳아줬잖아, 키워줬잖아. 아니 뭐 자식이 부모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렇잖아. 대신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한테 해야 될 도리는 잘못 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피해 안 주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나 이제 잘못 살지 않으려고.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솔직히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서 그러지 엄마도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을 거야.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잘못했지 뭐. 근데 제일 부러운 건 사실 이제 안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좀 부럽고 좋기는 해. 그런 사람들이 자란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뭐 크게 어두운 부분들이 없더라고. 화목하게 자란 적어도 20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좀 멋있는 부모들은 우리가 안 맞고 우린 이미 지금 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부부지만 애들이 20살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 20살 되면은 딱 그때 깔끔하게 헤어집시다. 뭔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괜찮은 부모지. 낳고 나서 자식 다 자랄 때까지 희생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 나 똥 마려. 진짜 똥 싸고 와가지고 얘기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방송 재미지게 하도록 할게요. 나 진짜 미안합니다. 똥 좀 싸고 올게요. 아우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냐. 영상 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상 틀 건데? 유튜브 영상 틀어놓을게요. 그래. 자 뭐 볼까요? 한번 싸 골라봅시다. 살치키스라니요. 살치키스요? 아닙니다. 살치키스는 해봐고. 살치키스 무한반복 해줘.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타비제이가 예, 언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에바예요. 아 이거 보세요. 에바니까 보세요. 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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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내가 정보는 나이스. 태훈이가 불렀어요. 간다. 아직 돌려서 이건 솔직히 매너 해줘야 돼. 이거 매너 해줘야 돼. 이거 매너 해줘야 돼. 매너 해줘.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씨. 아. 시작. 도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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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는 건 하나인데 튀기지. 상남자들은 오른쪽으로 가시. 와, 엇가 존나 당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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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존나 잘하는데? 와, 씨. 와, 개빡세네, 이거. 남은 사람 파리드야. 형님, 이상 뭐야. 잠깐만, 공격하지 마, 새끼야. 나한테 공격하려고 하지 마. 공, 너, 잠깐만. 싹싹싹싹 싹 받아라 받아라. 씨발 놈아, 야 씨발 놈아, 나 잡을 거라고 그러냐? 내 씨발 새끼야 나, 내 씨발 놈아, 도망 도망, 야야야 이거 나 씨발 새끼야, 너 가, 그렇지? 야야야, 오, 잘 가, 가라, 그렇지? 오케이 한 명 죽였어. 너 나한테 할 거 아니야? 잠깐만, 맞다, 3등이었지. 아, 빨. 아, 얘들이 또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도망 되게 잘 다니네. 내 나이 개새끼야. 에이 씨발놈아! 여기 씨발놈아, 내 거야 씨발 새끼야. 내 거야 씨발놈아. 여기 새끼들아 쫓아와봐 씨발 새끼들아. 씨발 오지마 씨발 새끼야. 이야 이 거지 새끼들아, 오지마 씨발 남겨. 여기 씨발놈아, 내놔 개새끼야. 야야야야야, 10초 필즉 즉사, 사생 필즉, 필생 즉사, 즉사 필생, 가자! 야! 끝나! 나이스! 어려운 거 넘겼다. 오히려 좋아. 부드럽게 돌자. 그냥 부드럽게 계속 돌아. 부드럽게. 야무지게 선풍기는 계속 붙여야 되는 중. 아 씨발 이거 진짜 개해봤네. 왜 내가 돌 때마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노행을 바르면 안 돼. 달달한 거 있다고. 그저 코끈형 벌렁거리며, 그저 귀도 빨딱 세우며, 그저 그 길로만 갈 거야? 너 병신이었어? 너 병신 새끼냐? 너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야? 아니? 나 성남자야. 하지만 여기서 요행을 바란다면? 하지만 여기서 난 요행을 바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난 럭키가 아니니까. 그렇지. 왜냐면 난 럭키가 아니거든 이놈들아. 한번 멈춰주는 거 나쁘잖아. 하지만 여기서 요행 바라는 거? 나 할 수 있다고 봐. 그렇지, 그거야 윤태훈. 난 할 수 있어. 난 윤태훈이야. 넌 정말 잘했어. 눈덩이 뒤통수를 조심해라. 응? 자, 쏴봐. 두 발 나간다고? 이게? 와, 정말 될 뻔했다. 발 다 안 움직여야지. 새끼들. 진짜 개졌을 뻔했는데. 야! 괜찮아. 저기 저 망치가 날 부르는데 어떡하지? 망치가 날 살렸어. 망치 가시 날 살렸어. 아이씨! 빨리 닥쳐 새끼. 이건 뛰어도 돼. 그렇지. 여기서 타이밍 맞춘 거야. 여기서 타이밍 맞추고 뛰고
여기 타이밍 안 맞추고 여기 타이밍 맞추고 여기 타이밍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 야! 어 빨려나! 야 이 X발 새끼야! 야 이 X새끼다! 아 X발 X안돼 진짜 X발 진짜 으아 X발 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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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어 아 어떻게 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시청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이거 에반데 재밌죠 코튜브 좀 들어가서 구독도 좀 하고 좀 보세요 예 노래하는 코트 쳐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영상만 틀어놓으라고? 그럴까? 차라리 그냥 앞으로 오프닝 때 유튜브 홍보나 할까? 그치? 괜찮지 알피아 아이디어 왜? 아 그러니까 오프닝 때.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캠 켜지기 전에. 아, 잘 보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해놓을게요.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우리 초아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풍선은 진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신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야 나도 많이 벌죠. 돈 좀 많이들 벌어가지고들 오세요.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아, 학생이야?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어.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해가지고 예 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성공하면은 그죠? 예 네. 아니 저 히레가스랑 치즈가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 2만원 시켜가지고 그거 다 먹었거든요 계속 나오네 미치겠네 근데 좀 기분 나쁜 그런 뭐 잔변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잘 나오긴 하는데 변이 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내 안에 이렇게 변이 많았는지 몰랐네 예 생선가스는 제가 안 먹습니다 잘 예. 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11초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린 사탄 마귀 새끼들이 좀 있네요 예. 오늘 많이 받았으니까 난 안 사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예 비롯 그런 마음으로 어 가만히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예 그러다 죽어요 많이 쏘세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솔방을 더 좋아하고 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알아요 무슨 이제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예 그냥 내가 주절주절거리고 예 또 컨텐츠 하고 그냥 이 구도가 좋은 거잖아 그냥 혼자 있는 이 구도가 근데 난 너무 거꾸로야 그러니까 솔방할 때 시청자 수 더 잘 나오고 솔방할 때 뭔가 더 잘 되고 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아니 풀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코트형 제발 족같은 합방 좀 그만하고 솔방하라고 시벌롬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좋아요 존나 쳐박아 놓고 매니아층이 확실해서 그래요 그니까 네. 변화를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게 변화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날갯짓이기 때문에 합방을 솔방보다 더 많이 보게 하고 또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합방을 굉장히 토크력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영이를 뭐 저격하거나 그런 적이는 아니고 주영이랑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로맨스적으로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쭉 가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렇지만 주영이와의 그 21시간 방송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왜냐 코테는 낮을지라도 유지력이 좋았기 때문에 나비 언니님께서 500개 나비 누나 예 나다 싶어가지고 500개 더 충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정층이 있다고? 카페 보니까 이번에 저 바이크 사고 난 놈도 있더만. 아우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 아파 죽겠어. 아니 뭐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는 거야? 이번에 봤어? 바이크 사고 나네? 코트야 근데 솔방을 네가 2, 3월 달에 존나 재밌게 해서 그때가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고. 2, 3월에 했던 방송 포맷과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이제 사실 좀 채팅창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때는 그냥 약간 욕받이 느낌으로 예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웃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그게 몇 달간 이어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예. 뭐만 했다 그냥 바로 나락 쳐버리고 너무 물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약간 그때 솔직히 말해서 아 봉사해야지 봉사해야지 좀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이제 방송도 편안해지고 이제 네 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기고 약간 좀 어떤 그 위협이 없으니까 겁나는 게 없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가 태도를 바뀌었냐? 태도가 바뀌었냐?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방송하는 게 못하겠어. 내가 이제 2, 3월 달, 4월 달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운 날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코트 형님 시청자. 아이고 우리 감비노. 감사합니다. 코트야 오늘 컨텐츠 없냐? 토크 방송이야? 아 컨텐츠 하죠. 예. 아 근데 방송한지 거의 뭐 이제 또 2시간 다 돼가는데. 아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방송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안 피곤하실 때까지. 예. 긴 장문이네요. 이튿날 뭐요? 보냈어요. 왜 뭐라 그랬는데? 안 읽으셔도 돼요. 이튿날까지밖에 못 읽었어. 왜왜왜 네. 왜? 뭐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냥 그 뭐 아 뭐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뭔데 궁금해서 그래. 무슨 말이었는데? 뭐 이튿날 뭐 풍 얼마 받아도 컨텐츠 하겠다 뭐 했는데 또 지금 뭐 아직도 컨텐츠 그냥 한마디로 아직도 컨텐츠 안 하냐 이 소리. 아직도 주절거리고 있냐 이 말이야? 네. 거 씨발 정말 너무하네. 아니 씨발로 왜 컨텐츠 무세 이 새끼들은 가만 보면은 진짜 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 메비우스의 띠야. 아니 뭐 계속 이게 아 여유가 너무 없네. 여유가 너무 없어 진짜로.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하고 내 하루의 패턴과 여러분들의 하루의 패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세기지가 쏜 것도 아니면서 리모컨질 존나 하려드네. 방송 시간을 좀 앞당길까요? 아니 그거는 형이 안 될 거예요. 사탄이 씌었다 벌주자. 술 처마셨나 웬 감성팔이냐 젠 키우. 방송 시간이 근데 조금 역설적이긴 해요. 예. 직장인들 보기 좋은 시간은 아니지. 아니 직장인들 보기 좋은 시간은 아니야. 진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간대는 아니긴 해. 예. 근데 오늘 뭐 불금이고 하니까 직장 가서 조금 좋으시면 되지. 안 그래요? 10시가 정배야? 그럴까요? 다음 달에 그러면 10시부터 한번 해보죠. 이번 달은 좀 그렇고. 예. 다음 달부터는 10시에 한번 켜보죠. 한 일주일 시범 운행해보고, 예. 뭐,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11시로 옮기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형이 시청자 수 너무 안 나온다고 그만뒀었어요. 맞아. 풍 안 채워지면 채워야 한다고 버텨야 되고 채워져도 느긋하게 봐라 하니까 반발심이 생긴다고? 때려 죽이고 싶겠네. 뭔가 컨텐츠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약간
어떤 주제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졸려 죽겠고 이제 좀 있으면 자야 되는데 시발놈은 계속 캠 켜놓고 그냥 풀캠해서 지 혼자 주저리 떠들고 소통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소통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 또. 난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제 자야 되는데 슬슬 컨텐츠 안 하고 있으니까. 황금 납부합니다. 윤 목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이제 뭐 시청자 수 크게 뭐 저기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유튜브로 흥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생방송에서 잘 뽑아낸 그런 소스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갖고 유튜브가 잘 돼야 예 미래가 생겨요.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방송 폼도 좋고 생방송 폼이 좋다는 건 시청자 수도 많고 풍도 많이 받고 컨텐츠적으로도 내 스스로 만족감도 생기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그걸 가지고 유튜브 올렸는데 유튜브도 너무 잘 되고 완전 육각형 그 자체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인데 내 과거도 그렇고 또 내 스타일도 그렇고 그걸 다 채워나가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방송한 사람도 없고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갖춰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면 저라는 인간의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깨지긴 힘들 거예요. 그저 기회가 오는 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기회라는 건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예. 사이다 어서 오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얘기 그만하고 저 컨텐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 삼배한테 피고 편한 대로 해. 지금만 봐도 이미 만족해하는 청자가 훨씬 많아. 맞아.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저랑 계속 같이 갈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방송한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더 길 거예요. 예. 원래 인방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좀 오래 오랫동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예. 주영이가 좀 방송 계속 보고 있었으면 좀 서운해질 수도 있겠다. 자꾸 합방 관련해갖고 막 합방을 솔방보다 더 잘 나오게 하는 게 숙제다 막 이러고 하니까 내가 괜히 방송에 좀 저 약간 모래주머니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서운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풀영상 댓글에 솔방 좀 하라고 대도 않는 합방 좀 그만 쳐라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잖아요. 지배적이니까 그게 베스트 댓글이었겠지. 아니 그거는 저기 몇몇 그게 그런 거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 제주도 방송 전보 중. 그래 합방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방송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솔방이 70%고 합방이 30%인데 해봤자 그지 않아요? 같이 보라하고 같이 좀 진짜 예외지 안 자고 보는데 같이 보라하고 같이 잘 맞는 토크력 좋은 BJ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게 또 몇 명 되면은 진짜 좋을 텐데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라 그게 아쉽다. 그게 난 윤태훈이 좋아서 보는 거지 뭐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 새끼야. 예. 아이고. 둘. 우리 사이다 고맙고.
자 이제 저기 컨텐츠 합시다 여러분들. 네. 두 시간 야무지게 털었으니까. 매달 15일은 진짜 무조건 켜야겠네. 여러분들 월급 들어온 날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예. 네. 네. 3만 개 깔끔하게 딱 채우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욕심입니까? 예. 네. 에드벌룬이랑 이런 것들 좀 다들 좀 꺼내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또 크게 힘이 됩니다. 네? 다섯 자 들어가는 날들이 보통 월급 날이야. 벌룬단 두 개제. 에드벌룬이랑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저기 가봅시다. 에. 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파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 형님. 아유 3만 개 채워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트릉이도 100개 감사합니다. 예 8월부터 해가지고 뭔가에 눈을 뜨고 풍요를 뚫고 나니까는 정말 행복하네요. 이발 정말. 아이 정말 좋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